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 전반적인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분기 좋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 상승이 크지 않았던 시멘트 업종을 주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 및 단기 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7월 초부터 반등세를 이어나갔던 글로벌 증시는 지수 저항선 근접에 따른 기술적 조정과 유럽 지역 경제 상황 악화 우려감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조정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 미국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와 잭슨홀 미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잠시 시장을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도 증가 중인데 7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발표 직후 잭슨홀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만일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면 물가와 관련한 긍정적 지표 발표 효과는 상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 선제적으로 제시해왔던 포워드 가이던스가 공식적으로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만일 폐기 확정된다면 향후 분기 말 FOMC에서 제공되었었던 연준위원들의 향후 금리 예상 수준을 알 수 있었던 점도표 발표 역시 중단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 충격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 고려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단기적 조정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지수 조정을 하반기 실적 유망주를 저점에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좋은 실적의 핵심은 마진 확대가 가능한 업종인지 아닌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는데 높아진 원가를 제품 가격에 전가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하반기 실적 개선 가능 업종으로는 음식료, 건설 관련 업종, 그리고 조선 관련 업종이 해당되고 투자도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 중에서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았고 향후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전망되지만 주가가 크게 반영하지 못한 업종이 있는데 바로 시멘트 업종입니다. 시멘트 업종은 원재료 중 하나인 유연탄 가격 상승과 재고 부족으로 2월 가격을 평균 18% 인상했는데 그 효과가 2분기에 높은 이익성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월 가격을 올렸던 수준 당시보다도 지금 유연탄 가격이 높은 가격이 유지되면서 시멘트 업계는 9월에 다시 10% 수준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상태인데요. 결국 2분기 좋았던 실적이 비수기인 3분기를 거쳐 성수기인 4분기에 크게 개선된 가능성이 높아져 시멘트 업종은 하반기 내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종 내 양호한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평가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리 크게 오르지 않은 시멘트 업종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심 종목은 아시아 시멘트입니다. 아시아 시멘트는 1967년 설립되고 2018년 한라 시멘트 인수를 통해서 매출액 기준 국내 3위로 올라선 시멘트 제조회사입니다. 주요 주주는 최대 주주 아세아와 특수관계인이 61.25%를 보유 중이고 VIP 자산운용이 7.41%를 보유 중입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4% 증가한 2,782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한 4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중 시멘트 판매 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했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출하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멘트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 시멘트의 경우 유연탄을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계약한 물량이 일부 투입된 점도 이익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및 내년 순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609억 원, 712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현재 주가에 대입해 보면 밸류에이션을 구해 보면 PER 6.8배로서 시멘트 업종 내 가장 저평가된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7월 이후 은행을 제외한 전 기관이 순매수 중인데 7월 이후 기관은 45만 주 누적 순매수 중입니다. 지수 조정으로 주가가 동반 하락할 때 관심을 가져도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멘트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